오늘 9월 14일 목요일 중2 쪽지 시험 시작할게요. 5과 단어 먼저 갈게요. 치통. 치통. 티로 시작하고 이로 끝나는 아홉 글자. 다음, 초조한. N으로 시작하고 S로 끝나는 일곱 글자. 다음, 증가하다. I로 시작하고 E로 끝나는 여덟 글자. 다음, 조언. 세 글자. 하고 같은 뜻 A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도 써주세요. 조언. 명사예요. T로 시작하는 세 글자, A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두개 다. 조언. 명사, 조언. 네. T로 시작하는 세 글자, A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두개 적어주세요. 조언, 팁, 조언. N으로 시작하는 증가하다. 여덟 글자. 증가하다. 2로 끝나요. 증가하다. IN으로 시작하고 2로 끝나는 여덟 글자. 증가하다. 그 다음이 조언. 다음 갈게요. 작가. A로 시작해서 R로 끝나는 여섯 글자. 작가. 작가 여섯 글자. 다음, 콧물. 두 단어예요, 콧물. R로 시작하고 N으로 시작하는 두 단어. 다음, 사고를 당하다. 네 단어. G, I, A, A로 시작하는 네 단어. 사고를 당하다. 이거 전에요? 조언이 세 글, T로 시작하는 세 글자랑 A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두개다 적어달라 했어요. 사고를 당하다. G, I, A, A로 시작하는 네 단어. 사고를 당하다. G, I, A, A. 다음, 최선을 다하다. 세 단어. T, O, B로 시작하는 세 단어. 최선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세 단어. T, O, B로 시작하는 세 단어예요. 가운데 단어에 어퍼스트로피 들어가요.
네네네. 다음 두 문장 불러주면 합쳐서 한 문장으로 관계대명사 써서 써주세요. 시험 끝나면 바로 플레이 시켜서 동영상 보다가 내가 다시 오면 그때 잠깐 쉬고 두 문장 부를게요. I know a girl plus the girl is tall. I know a girl. The girl is tall. 두 문장 합쳐서 한 문장으로 I know a girl plus the girl is tall. 합치면 일곱 단어. 다음 맞는 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The books 받아 적어주시면 돼요. The books you are looking for are / is 두 개 중에 맞는 거 동그라미 are / is in the drawer. The books you are looking for are/is in the drawer. 너가 찾고 있는 그 책들은 그 서랍 안에 들어있다. are이랑 is 중에 맞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주어랑 연결해주세요. 필기는 찢어서 사이에 한 단어 적는 거 있죠? 관계대명사? 적어주세요. 어떤 건지. 네. The books you are looking for are / is in the drawer. are이랑 is 중에 맞는 거 골라주시고 주어랑 연결해주시고 사이에 찢어서 관계대명사나 생략되어 있는 거 써주세요. 다음 영작 갈게요. 그들은 그 소녀를 그 팀의 캡틴으로 선출했다. 뽑았다. 그들은 그 소녀를 그 팀의 캡틴으로 뽑았다. 여덟 단어. 그들은 뽑았다. 그 소녀를 그 팀의 캡틴으로. 문장 성분 표시해주세요. 몇 형식인지. 여덟 단어요. 그들은 그 소녀를 그 팀의 캡틴으로 뽑았다, 선출했다.
여덟 단어요. 세 가지 뜻을 써주세요. 품사랑 품사 세 개의 각각의 뜻. Well, W-E-L-L. 형용사, 부사, 명사일 때 각각 뜻 적어주세요. 다음 영작 해주세요.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지 않도록 해라. 확실히 해라.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지 않도록. 일곱 단어. 문자를 지나치게 많이 보내지 않도록 해라. MS로 시작하는 두 단어로 써주세요. 잠깐만요. 일곱 단어요. 문자를 지나치게 많이 보내지 않도록 해라. 확실히 해라. MS로 시작하는 두 단어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낯이 어디에 와야 되는지 주의해서 영작해 주세요. 다음 many랑 much랑 비교해서 뒤에 각각 무슨 명사가 오는지 땡땡 명사 땡땡땡 명사 해서 그 예시로 many pollution인지 much pollution인지 혹은 many much pollution인지 pollution인지 s가 올 수 없다면 x 표시해 주시고 매니 머치 중에 어떤 건지 다음 빠르면 말해주세요. 영작할게요.
너는 어제 너가 샀던 그 모자가 마음에 드니? 너는 그 모자가 마음에 드니? 너가 어제 샀던? 총 아홉 단어. 관계대명사 쓸 수 있는 거 두 개 다 적어주세요. 너는 어제 너가 샀던 그 모자가 마음에 드니? 아홉 단어. 6과로 넘어갈게요. 네. 너는 어제 너가 샀던 그 모자가 마음에 드니? 직역하면 좋아하니? 좋니? 너는 어제 너가 샀던 그 모자가 좋니? 아홉 단어. 다음 6과 갈게요. 영작해 주시면 돼요. 나는 그녀가 그 스테이지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7단어. 나는 그녀가 그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과거예요. 보았다. 나는 보았다. 그녀를 춤추는 것을 그 스테이지 위에서. 몇 형식인지 문장 성분 표시해 주세요. 나는 그녀가 그 스테이지 위에서 춤추는 걸 보았다. 다음 소대꿈은 사용해서 영작해주세요. 나는 너무 늦게 자서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 과거형. 나는 너무 늦게 잤어서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 축약형 하나 포함해서 10단어. 나는 너무 늦게 잤어서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 축약형 하나 포함해서 10단어. 얘를 이제 투투용법으로 바꿔서 8단어로도 써주세요. 나는 너무 늦게 잤어서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 소대꿈은 써서 10단어, 투투꿈은 써서 8단어. 소대꿈은 써서는 10단어, 투투꿈은 써서는 8단어. 단어 딱 두 개만 더 볼게요. 무엇무엇을 다루다, DW로 시작하는 두 단어. 무엇무엇을 다루다. 마지막 뭐뭐에서 나오다,
비롯되다. 두 단어, CF로 시작하는 두 단어. 놓친 거 있는 사람? 두 번째가요? 단어 소개? 뭐뭐를 다루다. DW를 시작하는 두 단어. 두 번째는 어디어디에서 나오다, 유래하다, 뭐 비롯되다. CF로 시작하는 두 단어. 또 놓친 거 있는 사람? 시험 여기까지 볼게요.